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에 거꾸로 투자하시면 돈 벌어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행동금융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하죠, 사람들의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지으면 너무나 그게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한 8만 원 지나서 7만 원으로 떨어져도 내가 그걸 안 팔고 기다리고 있으면 손실을 확정지은 게 아니에요. 네. 그런 동안 계속 더 떨어지죠. 그래서 손실은 볼때 아주 크게 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그러면서 전혀 장기 가치 투자자도 아닌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난 장기 투자하고 있다고 위안을 삼죠. 그런 장기 가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반면에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? 새 가슴이 되는 거죠. 조금만 이익이 나도, 아, 이게 충분히 올랐으니까 더 떨어지지, 이제 곧 떨어지지 않을까? 그 예기 불안 수준이에요. 그래서 조금만 10%만 이익 나도, 아, 금방 팔아버리죠.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오르는데. 모든 종목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.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추세를만 보라는 게 아니라 추세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실적이 있을 때, 그 근거들이 있을 때, 그큰 경제 흐름과 맞물린 그런 실적들이 뒷받침될 때 이런 주가들은요, 그냥 사시면 돼요. 제가 볼 때는.